개꿀 바람이. 누가 폐사죠?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하세요? 안녕하십니까. 저는 제 13기 스마트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안아줌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 13기 스마트 홍보대사 활동했던 이성원이라고 합니다. 안녕, 나는 우리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었던 13기 스마홍 정세현이라고 해. 안녕, 나는 어쩌다가 식품의 팀장을 맡게 된 우연이라고 해. 와! 제 인생에 한번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는 이제 ROTC로 학군단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어떻게라도 조금 뭐라도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아, 나는 진짜 솔직하게 해외 봉사를 보내준다는 거야. 이 활동을 하면 다른 활동도 다 하고 이 해외 봉사 활동까지 완벽하게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짜 한 3시간 전에 포트폴리오 쓰고. 진짜? 어, 진짜. 나 1, 2년 어떻게 열심히 준비했어. 저는 광고 기획 원픽? 그게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. 다른 활동에서 광고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냥 너네 만들어라, 이거 만들었으면 잘 만들었다, 이게 끝인데 여기는 광고 기획자분이 또 특강을 또 와주셨어요. 근본적으로 광고 기획안 막 몇백 장씩 쓰고 영상 찍고 또 발표를 하는데 그게 또 각 팀의 부장님 앞에서 또 발표를 그쵸. 합니다. 그런 기회에 또 언제 만나볼 수 있겠어요? 그쵸. 스마홍 처음 지원할 때 해외 봉사가 있는지 몰랐어. 맞아. 그런 사람 많더라. 지원을 딱 하고 보니까 해외 봉사가 있는 거야. 근데 우리 학교 졸업 요건에 또 봉사 활동 일정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. 그것도 채우고 개꿀 바람이. 해외 봉사도 완전 일상이었지.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짧고 굵어서 좋다? 근데 솔직히 짧은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아쉽거든요. 그쵸. 좀 더 하고 싶은데 막 이런데 굵은 건 진짜 장점인 게 6개월, 1년 하는 활동들 이어봤자 안 친해져요.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다? 그쵸. 그러니까 약간 인생 친구 막 언니, 오빠들 너무 친해지고 맨날 전화로 울고 이러면서. 전화로 왜 울었어요? 제가 그때 좀 슬픈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알 필요 없고요. 네. 네, 하여튼 그러면서 되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? 좋은 것 같아요. 하나금융그룹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. 내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어. 사실 하나금융그룹이라는 금융그룹 특성이 되게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. 스마홍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됐지. 춤 노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약간 밑밥을 깔아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. 춤 노래와 관련된 자기 이야기라든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걸 좀 이렇게 풀어놓는 게 춤 노래를 보여주면 좀 더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. 저는 하나은행 로고송을 만들었었는데. 아, 그 로고송이. 네, 로고송이 접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. 너의 이야기를 만들고 너의 색깔을 가져라. 면접에서 대학생의 패기를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패기 있었어요? 아, 저 패기 저 라푼젤 성대모사 했어요. 역시 팁입니다. 대학생의 열정을 보여줘라, 패기를 보여줘라. 또 해주고 싶은 말은 부럽다. 4학년이어도 지원해도 되는데 이게 맞아. 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만 해가지고 열정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스마홍에서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진짜 다 해볼 수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. 나는 광고 기획했을 때 모델을 했었거든. 팀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다 하면 그게 전체적인 아이디어랑 만약에 부합을 하게 되면 그거를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. 그래서 14기 스마홍들은 좀 프로그램 내에서 많이 자신 생각을 좀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에 스마홍을 음식에 비유한다면? 음식에 비유한다면 나는 매운 짬뽕을 말하고 싶어. 왜냐면 매운 짬뽕이 되게 진짜 매운 거를 참으면서 힘겹게 그 어려움 속에서 먹는 맞아요. 것처럼 스마홍 활동도 똑같은 것 같아. 맨 처음에 이 4개 활동을 하고 해외봉사 활동이 남아있을 때 아, 내가 이걸 언제 다 해서 해외봉사를 갈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함이 솔직히 처음에는 앞서거든. 맞아. 근데 이걸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난 팀원들이랑 되게 단단해져 있고 해외봉사까지 의미 있게 끝낸 것 같아서 참고 잘 먹은 매운 짬뽕 매운 짬뽕 하고 싶다. 왜냐면 스마홍은 대활동 맛집이니까. 맞아. 또 짬뽕 맛집 많거든.